마늘 최고죠. 마늘 좋아하죠? 네, 좋아해요. 너만을 사랑한다 했잖아. 이런 노래 있어요. 어, 그, 재밌는데? 동엽이 형도 노래 하나 있잖아요. 뭐요? 마누라, 마누라, 오늘은 집에 못 가요. 넌 네 장르가 뭐냐? 되게 잘 어울려. 근데 오늘 진짜 기대가 되는 게 저는 또 TV에서 워낙 또 열심히 봤던 분들이라서 진짜 성시경 씨는 웬만한 뭐 잘 나가는 연예인 보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이분들 보면은 약간 심장이 벌렁벌렁. 제가 이분들은 진짜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야, 기대가 됩니다. 그나저나 오늘 뭐 먹지? 먹긴 뭘 먹어? 슈퍼푸드 마늘로 후딱! 뚝딱! 홀딱 반할 요리 만들어야지! 김정현 이미자 김승민님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풋한 느낌이 드는 분들 정말 좋아요. 아, 신영엽 씨는? 약간 긴장한 듯한 느낌. 하지만 경력은 순수하죠. 그렇죠. 그래서 민경훈 씨가 이제 한 분 한 분 제대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스터 셰프 코리아 여성 최초의 우승자. 한식부터 디저트까지 저걸 다 외우라고. 접수한 요리 전문가 김정현! 예. 안녕하세요. 마스터 셰프 시즌 4 우승자 김정현입니다. 네 번째 마스터 셰프가 되셨습니다. 우승하셨을 때 얼마나 좋으셨어요? 꿈을 이루었어요. 이루었다는 뜻은? 공부 없이 요리를 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이제 우승 직후에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학교 다녀왔거든요. 대단하시네 진짜. 신영 씨도 뭔가 이렇게 근거 없이 해오셨었잖아요. 네.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적은 없으세요? 예. 저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 단 한 번. 민경 씨, 왜 아닌 척 하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아, 그래요? 어쨌든. 반가운 얼굴입니다. 자, 다음 분 소개해 주시죠. 한식 대첩 초대 우승자, 네, 광주광역시 제17호 무형문화재의 이수자님입니다. 저기요! 야, 이 녀석아! 죄송합니다. 무형문화재를 이수하시라고 그래요. 무형문화재 이수자. 이미자님입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마지막에 이수자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축하합니다. 전라 남도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편안하게. 이수자에서 너무 놀라셨나 봐요. 네. 죄송합니다.